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넛 알렉스입니다. 드디어 저 내일 저희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본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기말고사를 보려면 제가 시험범위에서 있었던 거 공부를 많이 좀 해야 하고, 제가 고3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기말고사 시간표 봐야 하니까 주목해 주세요. 네. 자, 기말고사는 네, 이렇게 시간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7월 2일은 기백과 화학, 7월 3일은 생윤과 지구학인데, 저는 생윤만 시험 보고요. 7월 4일은 미적분과 한국사 보고, 7월 5일은 생명과학하고 물만 보는데, 저는 생명과학만 봅니다. 7월 8일은 화법과 작문, 7월 9일은 영어만 시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받을 건 생명과학, 화학, 화작, 기백, 한국사, 영어. 그리고 생윤도 보지만, 제가 지금 화상이기 때문에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지구과학하고 물리는 그 별로이기 때문에, 그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기간이 언제인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화이팅!